초상했어요. 상. 누가 초상해 놔가지고, 예? 죽었단 말입니다. 죽고, 네? 아니, 최근에 없습니다. 아니야, 최근에 얘기하는 거 아니고, 예. 그 상을 당하면서 그 문상에 가가지고, 그 뭐라 그러지?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그 뭐 이렇게 사람 보거나 이제 이렇게 하죠. 네.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좀 그러니까 집에 상문으로 인해 가지고 되는 일이 크게 없다. 크게 없는데 이 집에 굉장히 외로운 사주라 했습니다. 사장님을 보고 외로운 사주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인간의 인연이든 돈의 판란이든 전부 다 성불 없습니다. 성불 없고 올해 내년 내후년 앞을 미래를 내다본다고 했을 때 크게 덕이 없습니다. 덕이 없고 어디가 아프신가 봐. 어디가 계속 상황이 안 좋고 건강에 크게 성불 없어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고비수를 넘겨야 되는데 지금 56넷 그러니까 좀 됐어요. 힘든지도 예. 예. 그래놨으니까 그거를 무당집에 와가지고 뭔가를 풀기보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동수가 든다 하더라도 크게 경산할 일도 없고 일단은 그렇네. 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. 지금 상황이 어떤지. 예. 지금까지 뭐 한 6년, 17년 그냥 개인 사업을 했었어요. 계속 안 되니까. 이제 뭐 겨우 10월 초에 다른 직장을 얻어가지고 월급으로 들어갔어요. 이제 너무너무 안 되니까. 하는 일마다 안 되고. 이달에? 예, 이달 10월 네. 5일부터요. 이동수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성분이 없어요. 뭐가 답답해서 오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해서 예, 오신 거야? 예. 그러면 내가 뾰족한 계책을 줄 수가 없겠네. 계속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꽤나 그쪽으로 안 좋았어요. 안 좋았었고 이 집에 가정 자체를 들고 봤을 때 이게 크게 힘 있는 조상들도 없다. 뭔가 자손을 돕겠다고 달겨든다 하더라도 크게 그 기운이 없어요. 조상들이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 나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나 호를 단신해 내 몸을 니이고 내 밥 3끼를 먹고 사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데 이러는 것들을 풀고자 하는 게 뭐 무당이라고 해가지고 다 풀어줄 수는 없고 맞잖아.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둘러봤을 때 그렇고 뭐 앞으로도 크게 저기 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뭐 되게 뭐 좋은 소식을 내려줄 수는 없네. 힘들어. 그리고 어디 다니면서 여자가 하나 보인다. 여자.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. 여성을 가진 이제 성별이 다른 여자가 옆에 오고 가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조금 더 시끄럽다. 그러니까 마음도 잡을 수가 없고 이렇다고 뭐 저렇게도 해볼 수도 없고 이러는 상황에 인연자가 비치니까 그 인연자는 만약에 저기였다 그러면은 정리하는 게 좋아. 궁금한 거. 그게 다 궁금한 거지 뭐. 또 앞으로 네가 했던 일이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좀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그게 제일 궁금하지. 이동수 들었지만 크게 덕 없고요. 그 인연자 비치면서 그 여자로 인해가지고 조금 막 어지러웠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아. 그렇고 지금 건강에 크게 성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봐야 되겠지. 차라리 폭풍우가 내리쳐가지고 있잖아. 벼락을 맞으면 차라리 속이 시원한데 여기 지금 가랑비에 옷 젖거든요. 사주팔자 계속.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물이 들다 보니까 나중 되면 다 젖어버렸어. 근데 말릴 새도 없지. 그러면 사업이 안 되니까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어떻게 해볼까 해서 직장 옮긴 직장이거든요. 직장. 근데 사장님이 보셔도 이렇게 다녀보시면 얼마 안 됐겠지만 오늘 저 뭐야 큰 글자로 25일이잖아. 네. 성불 없잖아. 마음 안 되잖아요. 마음 안 들잖아. 네. 그리고 나랏밥 먹고 막 이렇게 하려 했지 남 밑에서 그거 못합니다. 차라리 내가 이름 석자 걸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주지 그 밑에 못 있어. 근데 계속 이런 상황에 이동수가 자꾸 든다 그러면 당연히 안 좋지. 여기에서는 나오겠시다. 나오겠으니까 다시 한번 뭔가를 도약할 때 그때 돼가지고도 나한테 뭐 궁금한 게 있거든라
연락하시고 지금은 뾰족할 수 없어요. 거기에서 괜시리 시집 살지 말고 어차피 나와질 테니까 나오다고 나오라고. 괜히 하루라도 어 빨리 적양년 왔지 하루라도 더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맞잖아. 그러니까 사주팔자 들볶는 것도 여러 진로 들볶는 건데 어 안 되는 걸 자꾸 되게끔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야. 맞죠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